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업데이트가 좀 거의 오랜만이죠.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아요. 일주일이 넘었고, 제가 그 커뮤니티에 한번 영상에 글을 남겼었는데, 제가 좀그 경기도 시흥 쪽에 한 달짜리 출장을 가서 있습니다. 있고, 제가 이번 주말에 잠시 이제 부산에 내려왔다가, 제가 그 급히 짧은 리뷰를 하나 하고, 다시 내일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리뷰를 하나 집에서 찍고 있고요. 오늘 제가 리뷰를 할 거는 요즘 그 인펜트리 그샵 아시죠? 인펜트리 샵에서 중국 OEM으로 그 제품을 직접 그 오더를 내서 그 중재 전동건이라든지 중재 제품을 이렇게 인펜트리 INF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바로 INF의 그 에어소프트 제품인 그 M24 스나이퍼 건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협찬이 아니고 흔히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내돈제돈 주고 제가 산 제품이고요. 제가 이거를 뭐 리뷰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제가 선물을 드릴 분이 있어서 제가 일단 구매를 했고, 기본적으로 외관 리뷰,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언박싱 시간이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야외로 나가서 사격 테스트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영상에는 그 격발 테스트 영상 내용은 들어가지 않고 단순하게 제품에 대한 소개와 언박싱 내용만 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은 M24 그 제품이고요. 박스는 이런 식으로 종이 박스에 포장이 되어서 나옵니다. 생각보다 박스가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인펜트리 샵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21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당연히 성인용 만 19세 제품이라는 걸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빨리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예,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하부 바디와 상부에 있는 이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예전에 WGC라는 홍콩에 있는 샵에서 그 에미사 스노울프라는 회사에 에미사를 구매를 한 적이 있는데, 직접 직구로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왔어요. 상부 하부, 왜냐면 길이가 있으니까 박스 포장을. 그래서 국내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 하부 그리고 상부 그리고 탄창 하나 그리고 요 공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이런 빈 공간이 있긴 한데, 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순전히 스티로폴이고 종이 박스. 그리고 매뉴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열어서 매뉴얼이 있던 거를 아마 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그 한글로 된 매뉴얼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에 주의해라는. 그래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꺼내어서 이제 한번 실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런 식으로 꺼내어 보겠습니다. 자, 꺼내고, 실제로 박스는 필요 없으니까 박스는 옆에 내려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성품은 요게 다예요. 요게 바로 아웃바렐과 이너바렐, 그리고 이 노리쇠, 이 뭉치가 있는 이 부분, 장전파가 있는 뭉치, 요 부분 하나. 그리고 하부 재질의 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플라스틱 재질. 나무는 아니고 송이빈 플라스틱 재질. 그리고 요 나사는 이거와 이거를 조립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창을 하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요렇게 그 분리가 돼서 배송이 된 제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분리가 아니고, 이 제품은 그 배송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렇게 상부 하부 나눠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립은 간단합니다. 하부에 상부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딱 고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를 풀면은 렌치가 두 가지 렌치가 있고, 나사도 총세 개가 있습니다. 작은 거, 큰거두 개. 예, 이렇게 있고요. 굵은 나사 중에 긴 거를 맨 뒤쪽 요 트리거 바요 뒤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큰 거, 짧은 거를 요 앞쪽 여기, 그리고 작은 나사 하나를 여기, 요 탄창 꼽는 앞부분 여기에 넣고,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은 나사는 요 은색으로 된 렌치를 돌려서 조립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WGC에서 직구한 스노울프 M24 제품도 이런 식으로 조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큰 나사는 큰 렌치로 이런 식으로 조립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조립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가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나사만 이렇게 세 개를 고정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예. 뒷부분도 조립을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립이 완료가 되었고 장전파 이렇게 하고 예, 격발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워브레이크는 이 실린더 노즐에 나사식으로 파워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나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사식으로 되어 있고 해외 기준으로 이 제품의 기본 순정 탄속이 있죠. 인펜트리에서 나오는 순정 탄속 자체는 국내법이 아닌 해외법 기준으로 300fps보다 조금 작게 나옵니다. 한 280에서 29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요거는 제가 그 자료를 찾아서 알아낸 정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격장이 허가된 곳에서 테스트 격발을 해봤을 때 이 제품의 탄속은 280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2g 탄 기준으로요. 그리고 그거 외에 탄창 하나는 요 앞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놓고 조립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분 탄창은 인펜트리에서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용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탄창을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립이 끝난 상태에서 전체적인 리뷰는 외관을 딱 보면은 크게 뭐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없고 실제로 제가 스노우울프 제품 중재죠. 스노우울프 제품 M24를 봤을 때 그 제품과 거의 비슷한 퀄리티인데 이 플라스틱 재질은 뭐 그 스노우울프 제품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이 플라스틱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 아주 뭐 좀 퀄리티가 높진 않아요. 진짜 누가 보면 봐도 딱 장난감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있고 이런 마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집니다. 가격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근데 뭐 20만원대 가격이다 보니까 뭐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뒷부분의 칩패드는 나사를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나사 두 개를 풀게 되면 분리가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고무 패드로 되어 있고 뭐 장전반은 모든 것들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아웃바렐 자체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루이 VSR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퀄리티는 떨어지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게임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의 아웃바렐을 가지고 있어요. 중재의 저가형 스노우울프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뭐 도찐개찐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펜트리에서 얘기하는 이 장점이 뭐냐니까 이 바로 마루이 VSR과 동일한 통 실린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게임용이라든지 뭐 튜닝에 용이를 하다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위에 레일 위에 이렇게 광학을 올릴 수 있는 피카티니 규격의 이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분리는 요 위에 육각나사 4개를 풀게 되면은 이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게 조금 불편하고 취향이 아닌다고 하시는 분은 요걸로 분리를 하셔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광학을 올리시기 위해서는 요 레일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홉업 같은 경우는 요 옆에 요 홉업을 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여기에 요 앞으로 뒤로 당기면 홉업이 걸리고요. 앞으로 밀면 홉업이 풀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홉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홉업이 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칼라 파트. 그리고 여기에 앞부분이 나사산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에 소염기를 달려면은 여기에 나사산을 파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옵션을 장착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하부에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바이포드를 장착할 수 있는 이 홈이 달려 있고요. 여기 또한 20mm 레일 피카트니 레일 규격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탄창을 제거를 할 때는 이 탄창의 뒷부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눌러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외형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퀄리티를 말씀을 드리면은 딱 그 20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게임용 스나이퍼 핸드건 중에서는 가성비가 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노울프 제품도 이게 좀 뭐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가성비가 생각보다 게임용으로 막 굴리기 좋은 제품이긴 한데 실제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100불 정도 선인데 아마 국내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뭐 총포획 갖다 오면 대충 한 15만원 선, 15만원, 16만원 선에서 그 일단은 순수하게 원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총폭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 20만원 넘어요. 근데 이거는 국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바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 있는데 20만원, 21만원이죠. 21만원에 구매 가능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스프링이 약해서 그런가 이 장전압은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안전바도 존재를 하고요.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언박싱 영상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아유 죄송합니다. 제일 큰 단점이 뭐냐니까 인펜트리에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재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너바렐은 어떤 거를 사용을 하고 스프링은 어떤 제품과 호환이 되고 튜닝할 수 있는 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아웃바렐이 아니고 이너바렐 길이, 보통 우리가 그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집탄 튜닝을 할 때 호복 고무, 이너바렐 이런 것들 튜닝을 하고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실린더에 스프링을 센 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 제로 트리거를 넣어서 이 트리거 감을 올린다든지 이런 기능 튜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이 도대체 뭐하고 호환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도대체 이너바렐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되게 궁금을 했는데 대략 요 이너바렐이 이 앞 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고 한 이 정도 급탄이 되는 부분이 한 이 정도니까 이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너바렐 길이 대략 50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재봤을 때는 정확하게는 뭐 꺼내 봐야 되겠지만 50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분해하는 방법은 마루이 VSR이나 에미사 스노울프 이런 제품과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분해 정비는 상당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단점은 그겁니다. 도대체 재원이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뭐 사역장에서 좀 탄속을 좀 높게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사역장 사장님들이 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스프링을 교체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스프링을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재원이 최소한 이 제품을 그 인펜트리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인펜트리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재원 정도는 표기를 해줘야지 않을까라는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펜트리 관계자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 이 스나이퍼의 기본적인 재원, 예를 들어서 뭐 재원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전체 조립했을 때 길이라든지 스톡의 길이, 그리고 아마 이너바렐이 몇 미리짜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스프링은 어떤 제품과 호환이 된다든지 아무래도 요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분명히 튜닝을 하고 싶어하는 유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뭐 마루타처럼 뭐 이거를 내가 뭐 마루이 VSR용 부품을 사서 꼽아보고 안 되면은 또 다른 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튜닝을 할 수 있는 이 부품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표기를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탄 영상이나 야외 사격 테스트는 다음번에 영상을 촬영하여서 제가 다시 올릴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미 조립을 한번 해서 저희 야외 저희 아버지 집에 가서 사격 테스트를 했습니다. 순정 상태로 0.2g 그 BLS탄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뭐 한 3x 정도 되는 거리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집탄이 좋습니다. 순정 상태에서 집탄이 좋아요. 분명히 좋습니다. 이건 바람이 부는 날씨였는데 뭐 담배 각을 맞춘다든지 그 정도의 집탄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집탄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복고무라든지 이너바렐 조금만 손보면은 상당히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좀 구매해서 튜닝비를 한 10에서 15 정도를 더 추가해서 드린다고 하면은 마루이 VSR 못지않는 그 좀 명기의 스나이퍼 라이플이, 아 스나이퍼 에어포킹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아재TV는 이렇게 그 인펜트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INF 제품 중에서 M24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이 제품을 야외에서 타격하고 실제로 집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시흥으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